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수제비 거리를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못 잡을 줄 알았지. 못 잡을 줄 알았지. 응. 와 무섭다. 우 밤에 찍으니까 우후 무섭다. 밤에만요? 왜 그래 또? 진짜 제이 아빠 닮아가나 봐. 안녕하세요,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지금 가을 민물새우 잡으러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민물새우 잡고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. 와 이거 끝내주는 민물새우 라면 끓여요. 아까 건더기가 나와서 이해하세요. 새우가 생각보다 많네요 진짜. 많이 잡혀. 네? 아 맛있겠다. 3개 끓여? 3개만 끓여도 되지? 4개 끓여야지. 형 자꾸 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.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소리를 해. 3개가 뭐야. 당연한 거죠 그거는. 아 밖에서 낚싯대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 맛있지. 사무실에서 먹으면 라면이 맛있어. 아니 그... 똑같은 새우를 넣어도 사무실에서는 네. 맛이 별로. 맞아 이 맛이 안 나죠.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. 라면 아직 안 들어간 거지? 응. 같이 넣어 상관없어. 그래. 넣어? 과학적으로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. 넣어야지. 아, 그래? 끓으면서 이거. 스프는 먼저 넣는 게 맞아. 끓는 데. 부시지 마. 부시지 마. 기... 어이 아 진짜 미쳤어. 왜? 이렇게 뜨셨다고? 순둥까지 하면은 뭔 맛을 하면은 뭐 꼬개지마. 아 병 변태들이야. 아니 젓가락으로 집으면 저렇게 그치? 하면은 안 집어진다고. 눈치기를 못하잖아. 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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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잡고 젓가락도 없으면서. 아 벌써 침이 꿀딱꿀딱 넘어가네. 그래서 4개 다 나니? 응. 네, 넣어도 될 것 같아. 조금 짭짤해 맛있지? 신동을 까봐도 아니 짠 건 얼마든지 이렇게 있는데 우와 잘 끓고 있어 아주. 아, 새우 새우 김마저 나한테 오네. 연기도 항상 나한테 오더니 새우 그거 다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라면 4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. 반쯤 먹었을 때 다른 간을 또 넣으면 돼요. 그 간을 것 같아. 왠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밖에 나오면 맛있잖아. 아 이거 4개는 아니야. 밖에 진짜. 안... 뭐? 셋이 4개는 아닌 것 같아. 다 넣지. 5개 넣으라니까. 막 컵 하나 들어. 아 근데 종이컵 좁아. 아 냄비 뚜껑 있잖아요. 아니 국물 남의 줄까? 이거 그거는 은경 씨랑 내가 손을 못 댔어요. 그럼 진짜 얘가 내 거야? 아 임자가 있는 건데 어떻게 건드려? 아직 안 봤어? 응? 배부르다며 국물은 됐어요. 국물이야 뭐 어디? 익었네. 빨리 이거, 먹어야 돼. 불어 불꺼 불꺼야 되는 거예요? 끓이면서 먹는 거 아니야? 아 상관없는데? 와 새우가 아주 구수한데? 그럼 꺼? 꺼? 그러면 오 새우가 와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야외라면 뭐가? 와 이거 봐 아 끝내줘. 와 야 오랜만이다 이거 야외에서 라면 나 기절하고 싶어 너무 맛있어. 어머, 라면은 야외 라면이지. 와, 진짜 미쳤다 이거. 형, 응. 간도 딱 좋아. 어, 싱겁다나? 난 좀 싱겁네. 아, 너무 맛있어. 진짜 끝내줘요. 새우 있어 새우 진짜. 아, 새우가. 아 구수하다. 제대로 올랐어. 향이 틀린데 뭐.
왠지 두 젓가락이면 끝날 것 같았어 이거. 계속 말 다섯 개 끓이라니까 네 개 끓여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. 모자라. 아, 두 분은 식사 안 하신 거죠? 왜? 많이 드세요. 제가 양보할게요. 근데 나 거의 다 건져온 거 같아. 어, 언니가 두 개 먹었어요. 거의 다 건져온 거 같아 내가. 국물도 드셔가면서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. 새우 들어가서 엄청 시원하겠다 진짜. 아, 앞동에 있는 형님이 드는 생각이 안 났네. 그 형은 시장 가서 사다 먹고. 새우를? 근데 맛있어 진짜 민물새우. 그럼. 아, 맛있다. 이렇게 하고 먹을 수 있을까? 더 드셔도 돼요. 아, 나 그만 먹으려고. 에이. 양심 있지. 난 밥 먹었잖아. 끝난 다음에 끓인다. 영상 끄고 마음껏 먹고 싶지 사실. 야, 국물 끓인다. 새우 들어간 게 확실히 그, 맛이 다르지? 아까 새우 그만큼 넣으면 이게 맛이 안 나. 새우 많이 넣지. 아, 좀 많어. 좀 더 드시죠, 많이. 네. 드셔도 돼요. 뭐라고 안 그래? 진짜 배불러. 네? 진짜 배불러. 와, 네?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이따 또 드시지 마시고. 여기다 더 끓이면 돼. 그래, 두 개 더 끓일게 이따가. 드셔. 그렇게 맛있어 국물? 그럼 이 국물은 미제야. 날이 조금 더 추워가지고 얼음이 살짝 얼 정도에 먹어야 맛있어. 형 누가 12첩 반상 아니 12첩 반상을 해놓고 이 라면이랑 바꿔 먹을래? 그럼 바꿔 먹을까? 생각 좀 해보고. 생각 좀 해봐야지. 12첩 반상이면. 그거는 어떻게 1초를 생각해? 난 안 바꿔. 나 이거 먹을 거. 아니 12첩 반상인데 간장게장 있으면 그거 먹어. 나 이거 먹을 거 나는. 이건 진짜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든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지.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. 아, 멈출 수 없어 국물 맛 진짜.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? 와, 새우 열심히 잡을 거예요, 지금부터. 또, 와, 잡은 건 먹었으니까 또 잡아야죠. 뜨거뜨거뜨거. 아스라발발타. 와, 야, 되게 많다, 야, 보여줘. 와, 진짜 많다. 아, 지난번보다 살쪘는데? 새우가? 살찌지. 저번엔 조그맣더니. 그건 한 달이 지났는데. 이야. 저 가운데 뭔 미끼 뭐는 거야, 저거? 떡밥. 떡밥이야? 응, 어분. 야, 씨. 대박이다, 대박. 이야. 그거 한 바가지에 매운탕 한 냄비씩이네? 최소한 5,000원 이상이다, 시장에서. 그만큼. 진짜 비싸지 민물 새우. 어, 여기서도 다 보인다 새우가. 다 보여. 그래요. 잡기가 어려워 근데 그렇게는. 우와 대박. 야. 옆을 봐봐 여길. 와 많이 잡았구나 나오기 전에. 응. 근데 이거 물에다 안 담거나? 담그지. 우와 끝내준다.
어떻게 우리 엉아들 이거 부러워서. 민물새우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와 대박. 씨, 진짜 맛있다. 세상에 재밌겠는데? 해보실래? 아니 하는 건 재미없어요. 보는 게 재밌지. 이거 노동인 거 내가 왜 몰라 그 전에? 야 이거 뒤집어졌다. 먹는 게 재밌지 먹는 게. 밟지 마. 설마 내가 이거 밟겠어? 아까부터 도마에 잡혔는데? 씨알이 굵어졌어. 일단 양은 양이고 씨알. 아, 또 이거 새우 매운탕 끓여야겠네. 무 맛있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. 아, 무 필요 없어. 그래도 저거 한번 들어봐. 안에 보자. 오, 묵직해. 엄청난데요? 굵어, 그리고 새우가. 그럼, 굵어졌지. 다 했어? 응. 일사 끝. 이야, 괜찮은데, 이거. 재밌다. 야, 그렇게 하니까 죽이는데요? 엉아들, 저 보이세요? 무서워? 무서워? 아, 그렇게 하니까 장난하다. 안 무서워, 무서워. 형, 겁도 응? 많으면서. 응. 무섭지? 응, 무서워. 또 그럴 거지? 네가 더 무서워. 달아, 씨. 그, 새우라면 평생에 진짜 최고 맛있게 먹었어요, 오늘. 너무 맛있어. 와, 대박이야, 대박. 사실 영상에는 안 나갔지만 국물까지 싹싹 다 비웠어요. 너무 맛있어. 국물도 못 버리겠더라고. 너무 맛있어서. 야, 그 누룽지가 들어가니까 또 그게 맛이. 아, 맞아. 사실은 희한해. 누룽지도 끓여 먹었어요. 국물에다가. 대박이었어, 대박. 맞아.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다렸거든요, 이 시점을. 새우가 요 시점이 돼야 돼요. 너무 일찍 잡아도 작아요, 새우가. 이 시점 되면 새우가 살도 찌고 개체수도 많아져가지고 잘 잡을 수 있거든요. 운수! 저 엉아들 또 주무시다가 꿈에 나올라. 에이, 꺼야지. 엉아들!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저 새우 매운탕 끓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수제비 떠야죠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아이고 웃겨.